요거 사주세요 저희. 아싸. 나도 형. 너 살 거야? 요거 두 개예요. 형 하나만 살까? 어? 아니 나는 하나가 필요해. 그래. 수빈이 꽂으시라고 줘야겠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완전 잘 돌아가. 헐 고양이도 있어. 나 고양이 찍어야겠다. 안녕. 야 사람 안 무서워한다. 친구야 여기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하지마. 안녕. 너무 저런 거 쓸래? 자연스럽게 발길을 이끈다. 야 너 바로 써야 돼. 이따 양들 만나면 써야 돼. 야 이거 대관령 이거 태근 떼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그게 포인트야. 아 이게 포인트야? 아. 안녕히 계세요. 짠! 예. 저희 양떼목장에 왔습니다. 오는 길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사고 왔죠. 양. 모자도 바뀌고. 양떼목장 안 가도 이렇게.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네. 얘가 이곳이 설악산인가요? 양은 어디죠? 양 어딨어? 양 여기 한 마리밖에 없는데? 양떼 목장이 아니라 양 한 마리 목장인데 지금. 양들은 어딨죠? 어디 갔어 애들? 내 친구들. 한세 친구들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들. 여기 있다. 산책로 건초주기 체험장. 아 저희 양한테 밥도 줄 수 있어요? 건초? 어, 짱이다. 나 만질 수만 있는 줄 알았는데. 어? 나는 건초만 줄 수 있는 줄 알았는데. 아 그래? 둘이 합쳐야 되네. 우와! 오! 짱 많어. 대박. 약간 안녕. 좀.. 오 새끼! 너무 귀엽다. 안녕. 안녕. 만져도 돼? 화낼 거야? 화낼 거야? 자 손 갈게. 야, 손 가는 거야. 어때? 오! 느낌 어때? 어 무서워. 딴 게 없네. 와. 오 왜 왜? 오 왜 물려 물려. 잘못했어. 만지지 말래. 지금 눈으로 욕했어 나. 눈으로 욕했어. 어 야. 어? 야. 너 다음 활동 때 저 머리 해주면 안 돼? 너 어, 얘 눈이 안 보여. 얘 눈이 안 보여. 되게 멋있어. 앞머리 봐. 앞머리가 거의 앞으로 안 먹어도 먹이를 먹어. 저 나를 기억했던 수빈인데? 되게 멋있어. 앞머리 봐. 야, 내 사진 찍어줄게. 현재야. 하나, 둘, 셋. 먹이 주러 가보자. 아 근데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형. 내가 밥 줄게 얘들아. 너도 앞머리가 멋있구나. 어 얘 앞머리. 야 너 뭐야? 얘 약간 그 레게 머리야. 어. 야 잠깐만 좀만 기다려줘. 너 적극적인 친구야. 느낌 어때? 느낌 이상해. 나도 해볼래. 나도 해볼래. 와우 이거 뭐야? 야, 잠깐만 기다려봐. 어, 얘 너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? 오, 야, 이거 콧바로. 흥분하지 마, 친구. 어, 잠깐만.
얘네 파이팅 넘치는데? 어, 파이팅 넘치는데? 야, 너네 뭐야? 이게 엄청 배고프구나. 한 두 바구니 더 받아야겠네. 오. 잘 먹네. 자, 먹어. 오. 잘 먹으니까 좀 귀엽다. 야, 너 하나 받아. 이게 맛있어, 너네? 얘네 이렇게 세 마리 있으니까 그거 같아.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아~ 양 장난감. 어, 그러네. 이렇게 세 마리 있으니까. 어, 너도 줄까? 되게 허버버버버 먹는다. 웃겨. 이거 좋게. 이거 좋게. 맛있어. 우리 앨리스에게 이 풍경을 저희만 볼 수 없으니까 이쁜 풍경 딱 보여주려고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근데 정말 꽤 높아요. 진짜 높아요. 높아요. 여기 보이세요? 근데 여기 눈 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. 와.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패러글라이딩 해도 되는 거 아니야, 우리도? 와, 절경이다. 절경이고 장관이에요. 진짜 예쁘다. 와. 너무 예쁘다. 짠. 우와. 앨리스 끝까지 봐줄 거야. 네, 저는 지금 이제 하산을 하고 음식점을 찾아왔는데요. 이제 여기 유명한 게 감자전이랑 막국수 유명하다 해서 제가 또 이제 찾아봐가지고 왔는데 또 정 경우에는 막걸리 한 잔 또 땡기는데 뭐 일단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거나 신경아. 도착. 고독한 미식가답게 창가에 혼자서 아... 오케이 좋았어. 메뉴가 어딨죠? 아 저기구나. 여기 막국수 비빔물 하나 주시고요, 감자전 하나랑 메밀전분 주시고 사이다 하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일단 아직 메인 디시는 안 나왔고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메인 디시급인 감자전, 메밀전병.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. 간장과 그리고 무 그리고 김치 이렇게 왔는데 일단 감자전이 굉장히 노릇노릇합니다. 아 좋아요. 먹어보겠습니다. 보이시나요, 여러분? 합격. 아주 맛있어요. 아, 이게 방금 튀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쫀득하고 너무 맛있는데? 근데 감자전만 먹으면은 조금 밋밋한데 간장이랑 같이 찍어서 먹으니까 훨씬 산다 맛이. 그냥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뭐라 딱히 할 말이 없어. 퍼펙트. 메밀전병. 크. 소스 안 찍고 이거는. 어. 맛있다 여기.
어우 감사합니다. 육수인가요? 아 감사합니다. 와. 어우 어 감사합니다. 일단은 카메라 먼저 인서트를 한번 따볼게요. 자 메인 디시입니다. 막국수인데 이제 비빔을 시켰고요. 육수는 따로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. 나는 아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었는데 원래 물냉을 자주 먹었는데 오늘은 뭔가 비빔이 땡겼어요. 한번 그냥 막국수만 먹어보도록 하고 살아있네. 메밀을 한 번 또 하나 더 먹어봐야지. 가볍지? 와! 아! 야야! 기타처럼 가볍지? 진짜 무거워. 이거 한번 서봐 여기. 자, 하나, 둘, 셋. 세준아, 얘 목매 태울까? 아니야. 제가 생각해놓고 있어요. 근데 두 번 찍을 건데 한 번은 약간 이렇게 기도와서 이렇게. 아. 아 이러고만 돼! 오 예! 네가 딱 붙는 거 입고 등장하는 순간 심장 두근 눈을 어디다둘까 고민하는 그 순간 역시 바다에 오면 그냥 한번 타줘야지. 형이 쓸 거예요? 앉아. 내가 쓸게. 둘이 앉아. 둘이 앉아. 원래 형태는 우리 막 우리 막 앉아. 아 좋다. 이렇게 바다에 오면 카페에서 이렇게 음료수 사가지고 원치 있게 바다 보면서 마시는 거죠. 야 근데 그거 알아? 통틀어서 연습생부터 지금까지 하면 한 8년? 8년? 아니, 나는 들어온 지 6년 됐다 나는. 나는 한 4년? 그리고 오므라이스 막 6등분해서 먹었다고 옛날에 세준이 연습생 때. 그때 헬스장만 2시간 넘게 뛰었어. 세준이 한창 몸무게 엄청 쪘었을 때. 살 안 빼면 데뷔를 못 해가지고 그때 내 생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봤어. 그때 오디션 영상 보면은 허덕지근해. 진짜 귀여워. 찬이 형 그 오디션 영상은 보질 못해가지고 모르겠어. 아, 못 봤어? 못 봤어요. 찬이 형 그 댄스 쳐. 기깔나게 쳐, 기깔나게. 수빈이가 연습생 때 약간 그 마이크를 잡는데 첫 월말평가 때 떨려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. 마이크를 이렇게 부른 적이 있는데 저희가 요번에 이렇게 불러, 이렇게. 진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.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수빈아 괜찮아. 너는 그래도 월말평가 때 점수라도 받았지. 형은 빵점이었어. 나는 데이 못할 뻔했어. 형 생각나요? 나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월말평가 했는데 Just the way you're 네. 그 브루노 마스 그거 월평 때 봤단 말이야. Just the way you are 근데 다 보고 나서 점수를 받았거든? 그냥 빵점인 거야. 그때 세준이가 노래를 안 불렀어. When I see you 아 망했다. 높아서 안 불렀어. Just now 아. Just now 아 힘들어. 노래가 어려워 그리고 아우 힘들어. 아이고, 약간 의욕이 앞섰는데 안 되니까 거기서 화가 난 거야. 그래서 아 이렇게 한 건데 그런 시련이
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거지. 2020년에도 우리 또 열심히 해서 대박 나야지. 이번에는 쥐띠와 돼지띠가 황근 해잖아요, 띠. 이 띠 두 명 뭉쳤다고 이제. 오케이. 토끼는요? 토끼는 황금 토끼 띠 막 그런 형이 거. 토끼잖아. 오케이. 그러면은 형 토끼 토끼 근육 토끼 근육 토끼 뭐 글씨 하나 쓰자. 글씨 하나 글씨 하나로 이거 폴라로이드 하나지. 우리 B팀의 멋진 여행기. B팀은 성공했다. 재밌는 거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예쁜 풍경까지 봤죠. 맞아. 이제 저녁에 맛있는 거 뭐 먹지? 고기 먹으러 아까 가는 길에? 형이 음식 해주기로 했잖아요.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고기도 사가지고 가자. 응. 고기 그릴 있으니까 구워 먹는 거 맛있을 것 같은데. 주기 가자. 네 그러면 렛츠고. 마 따라온나 이게 리얼리티야. 그 댓글에 이제 이런 게 달리겠지. 수빈아 혹시 전자를 때리니? 감금돼 있는 거면은 왼쪽 눈을 두 번 깜빡여. 깜빡깜빡.